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부산 최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첫 주인공 1025세대의 동네 사적공원 대광 로제비앙입니다. 2029년 3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 집 앞이 대규모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도심 속 공기 좋은 전원주택 느낌이 드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곳 인근 수요 외에도 부산 전체에서도 정말 높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1025세대 프리미엄급 대단지 30년 건설명과 대광 로제비앙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타입 보겠습니다. 84타입, 136타입, 213타입 펜트하우스까지 평당 약 2천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얼마 전 부산 신규 아파트 3천만 원대에 비해 위에 분양가 매력 충분하고 시세 상승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현재 인근 명륜동, 사직동 일대에서 신축 대형 타입이 귀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고요. 또 부산 전체에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방문 계획 있으시다면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우측 대표번호로 방문 예약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동래구 명륜동산 36번지 1원이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14개동 총 1025세대의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구성입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세대당 1.97대 1의 비율로 각 세대당 2대 정도의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타입은 84타입과 136타입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빠른 판단으로 남은 자녀 세대의 빠른 완판이 예상됩니다. 입주는 2029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계약 조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금 5%만으로 2029년 3월 입주 시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84타입은 4천만 원으로, 136타입은 6천만 원으로 줍줍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1, 2회 모두 무이자입니다. 적은 투자 금액으로 5년 시간에 투자하는 분양권도 추천해드립니다. 현재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첫 선보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산 내에서도 초대형 프로젝트이고요. 동네 사적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동래 사적공원은 부산시와 대광 로제비앙이 함께 구성하는 부산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의 부지를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례를 보았을 때 완공시 프리미엄도 예상할 수 있어 이런 기회, 빠른 판단으로 빨리 잡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입지 체크는 필수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과 1, 4호선 동래역이 가까워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고요. 또 버스 노선도 다양합니다. 원동 IC, 제2 만덕터널, 중앙대로 등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내외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 학군도 정말 좋습니다. 동네 8학군으로 불리는 우수한 학세권을 자랑하고요. 교동초, 동래중, 동래고, 부산대 등 명문 학교와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주변 학교 또 학원 교육 환경 잘 갖춰져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동래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 또한 충분합니다. 이곳 대광 로제비앙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 바로 하이엔드급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지하 1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독서실, 맘스카페, 도서관, 휘트니스, 또 다함께 돌봄센터 등 여가와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 한번 볼까요? 쾌적한 골프 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클라이밍장 등 정말 고급 단지에서나 볼 법한 수준 높은 시설들이 대거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공간은 136AT 테라스 공간인데요. 먼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현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관 구조가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생활 한층 더 높여주고 있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현관 팬트리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정말 널찍한 데다 골프백 놔두고도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유모차 등 각종 짐들 이 안에 편리하게 보관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옆쪽으로는 모두 다 신발장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
신발장 정말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데다 이 옆쪽에 보시면 또 고급스럽게 무슨 신발 진열대 같은 내가 매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의 신발장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옆쪽 공간도 팬트리 공간입니다. 와, 팬트리 공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하나는 바깥에서 이용하는 짐들, 또 이 안쪽에는 뭐 여러 가지 짐 넣을 수 있는 창고 형태로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안쪽 공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바로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또 거울 이렇게나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공간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와 넓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공간인데요. 또 공간 자체가 특이합니다. 옆쪽에 보시면 세면대가 이렇게 넓직하게 호텔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쪽으로 또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 또 누려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간은요, 첫 번째 침실 공간인데요. 첫 번째 침실 공간 들어오시면 와, 여기 또 발코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 먼저 들어가 볼까요?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힐링 라이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놀란 게 요 앞쪽에 한번 보세요. 진짜 쭉 안방까지 이어지는 이런 발코니 정말 널찍하게 길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정말 넓기 때문에 꾸며서 생활하기에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쪽 공간도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침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또 붙박이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긴 보시면 또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 공간도 정말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요. 와,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침대와 옆쪽으로 이런 공간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바깥에는 발코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방에서 한층 더 넓게 크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발코니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맞은편 공간 살펴봐야겠죠? 맞은편 공간, 팬트리 공간인데요. 팬트리 공간 또 이렇게나 넓습니다. 안쪽에 실온에 음식 넣을 수 있고요. 또 청소기, 뭐 여러 가지 용품들 정말 이 안쪽에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긴 무슨 파티해도 되는 그런 공간 같은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다이닝룸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여기도 또 발코니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테라스 공간도 한번 살펴봤고 안쪽 공간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나 널찍한 테이블 놔두고도 정말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또 우물형 천장 이 안쪽까지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크게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옆쪽 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옆쪽 공간 덕분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쪽 공간 이렇게 장식장 공간이고요. 장식장 공간도 차분한 톤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쪽 공간 추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알파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알파룸도 그냥 하나의 방처럼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내가 이렇게 취미생활할 수 있는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나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만의 서재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나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이용해보실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에어컨 설치도 가능합니다. 또 안쪽으로는 이렇게 실외기실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 공간 열어보시면 짠! 이렇게나 넓게 또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깊이도 정말 깊기 때문에 물건 정말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아무리 큰 물건들도 이 안에 충분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옆쪽으로는 냉장고 장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쪽 수납 공간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넓게 정말 큼직하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이 상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무늬 같은 것도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쪽에 이렇게 인덕션 2구 설치하셔서 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짠! 이렇게나 넓고요. 또 넉넉한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수납공간 이 아래쪽으로 쭉 다 이어지기 때문에 수납공간 진짜 걱정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상부장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상부장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쪽으로는 또 후드 정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인덕션과 전기 오븐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쪽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또 주방에서 이용하는 TV 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식기세척기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이 창이 정말 크게 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창 크게 나 있는데다가 앞에 보면 또 푸릇푸릇한 뷰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 일하면서도 정말 답답함 없이 정말 초록 색깔 보면서 눈 힐링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옆쪽에 보시면 이런 상부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구석구석을 살펴봤을 때 이런 타일이나 주방 곳곳의 디테일한 부분을 본다면 실력 있는 고급 셰프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분위기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안쪽 공간 살펴볼 텐데요. 이 안쪽 공간 다용도실마저 이렇게 넓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고서도요. 이 안쪽으로도 공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서 위쪽에 선반 놔두고 이용하시면 또 편리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선반 두지 않더라도 이 앞쪽 공간도 이렇게나 넉넉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냥 이 다용도실 공간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도 굉장히 또 예쁘고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이 이쪽에도 나 있지만 저 뒤쪽에도 나 있어요. 근데 이 뒤쪽에 창 뭐 두 개 다 할 때 창 조그만하게 나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창 정말 널찍하게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창 뒤쪽으로 보시면 저희 아까 봤던 다이닝룸으로 쓰인 테라스 있잖아요. 테라스가 또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테라스에서 식사하실 때도 내 집안이 한눈에 보이고 또 거실 안에서도 내 테라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집안에서 모든 걸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 안 자체가 나만의 힐링 생활이고 또 편의 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옆쪽에 보시면 이런 스위치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안방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안방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침대 놔두고도 앞쪽에 테이블 놔두고도 정말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테리어 하실 때 예쁜 가구들 넣어놓고 생활하시면 또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테라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테라스 이쪽뿐만 아니라 이 안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넉넉한 테라스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수전까지 있기 때문에 또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물 키우시기에도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안쪽으로는 이렇게 대피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공간 또 이렇게 앞에 중문이 있지만 파우더룸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 공간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넓어요. 이렇게나 널찍하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또 거울에 조명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예쁘게 또 화장하실 때 너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래쪽에는 모두 다 수납 공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짠!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깊숙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부부 옷들 이 안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창도 나 있기 때문에 옷 정말 쾌적하게 보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 공간 역시나 정말 널찍하고 또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세면대 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쪽 공간은 모두 다 수납 공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장점이 있는데요. 이쪽 샤워 부스 들어오시면 그냥 샤워 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욕조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부스 안에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서 또 깔끔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은 136 B타입인데요. AT 테라스 타입과는 또 다른 매력들이 있는 B타입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침실은 모두 다 동일한 구조지만 거실, 주방, 또 안방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거실 공간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 이런 월 정말 예쁘고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세련됐다 하는 느낌도 주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말 널찍하게 되어 있는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맞은편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저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주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블랙톤, 모노톤으로 되어 있어서 한층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안쪽으로는 또 이런 동일한 색감의 대리석 느낌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세련된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주방 딱 봤을 때 와, 진짜 넓다 하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앞쪽에 이런 테이블 놔두고도 공간 넉넉하죠? 또 옆쪽에 보시면 이런 장식장 공간과 함께 홈, 카페, 홈바 이런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세밀한 공간들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데다가 옆쪽에 보시면 또 문이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 보시면 짠! 정말 예쁘고 세련되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주방 팬트리 공간입니다. 또 주방에서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짐들 이 안에 예쁘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내 주방에서는 또 세련된 생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련된 생활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 저는 바로 이 아일랜드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폭도 정말 굉장히 넓어요. 지금 무슨 와, 요리 수업하러 온 느낌이에요. 여기 딱 서가지고 보면 거실도 굉장히 넓죠. 앞에 다이닝룸 한눈에 보이죠. 너무너무 예쁘다. 또 그냥 이 집이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쪽으로는 또 수납 공간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나 정말 길게 주방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11자형 구조이기 때문에 무슨 고급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주방의 모습입니다. 안쪽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안쪽 공간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저는 무슨 빨래방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나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가죠. 이쪽에 또 추가적인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다리미질 할 수 있는 그런 세탁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만큼 정말 널찍한 공간의 다용도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공간 아닌가요? 침대 놔두고 이 앞쪽에 이렇게 소파가 들어가는 그런 널찍한 공간입니다. 앞에 TV 놔두고 생활해도 될 만큼 여기가 무슨 작은 거실인 것 마냥 이렇게나 널찍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쪽에 보시면 테라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외기실, 대피 공간까지 양옆으로 공간 넉넉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짠! 먼저 파우더룸 공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파우더룸 공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나 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짠! 여기도 방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옷 정말 나눠서 내 옷, 남편 옷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진짜 다른 가구 필요 없이 이 드레스룸 안에서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한 그런 널찍한 드레스룸 공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톤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서 약간 톤 자체가 에르메스 느낌이지 않나요? 이런 고급스러운 드레스룸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실도 정말 넓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이런 가구 둘 정도로 정말 널찍한 공간 자랑하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호텔식 또 널찍한 거울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수납 공간까지 넉넉한 그런 공간이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 욕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힐링 라이프 생활 함께 즐겨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동네 사적공원 대광 로제비앙 84 B타입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현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옆쪽으로는 신발장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팬트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도 보시면 공간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바깥 짐들 모두 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족 공용 욕실 들어오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선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욕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힐링 타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타일도 차분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 공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창 정말 넓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맞은편에 보시면 또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와 정말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벽이나 인테리어 해치지 않는 그런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도 정말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공간도 살펴볼게요. 와 무슨 갤러리처럼 이 옆쪽 보세요. 이렇게 장식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장식장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널찍한 공간에다가 뭐 안에 예쁜 것들 뭐 그릇이나 접시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온 상장들, 아이들 상들 이렇게 안에 넣어놓으면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그런 이런 기분 좋은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두 번째 침실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침실 공간 들어오시면 와, 두 번째 침실 공간도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이 함께 널찍하게 나 있어서 개방감까지 크게 한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와, 주방도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닝룸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데다가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그런 개방감 크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옆쪽에 이렇게 공간이 또 있는데 짠! 여기는 주방 팬트리 공간입니다. 주방 팬트리 공간도 꽤나 널찍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 용품들 뿐만 아니라 그냥 거실에 놓을 수 있는 뭐 청소기나 여러 가지 용품들도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넉넉한 공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실외기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냉장고 장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장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깨알 같은 수납 공간으로 수납 공간 한층 더 크게 넓혀주고 있고요. 이 옆쪽, 위쪽 공간도 모두 다 수납 공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와, 주방도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절대 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에 정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또 디귿자형 구조로 한층 더 편리함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세심한 포인트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인덕션 2구가 추가로 선택이 가능한데 요리하시면서 또 음식 바로바로 전달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인덕션 3구가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정말 여러 가지 음식들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함까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후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됐고요. 아래쪽에는 이런 전기 오븐까지 선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싱크볼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싱크볼 수전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위쪽에 보시면 창도 정말 널찍하게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할 때도 정말 걱정이 없고 거실과 맞통풍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위쪽에 상부장을 보시면 상부장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약간 블랙톤이에요. 근데 또 반투명한 느낌이라 이렇게나 고급스러운 상부장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또 앞쪽까지 모두 다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방에서 수납 공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은편은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 공간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모두 다 들어가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또 안쪽에 보시면 창도 넓게 나 있는 데다가 이쪽 공간 또 추가적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편리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 보시면 와 거실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모던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인데요. 위쪽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에어컨도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넓은 창이 나 있는데요. 동네 사적공원을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뷰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넓은 창을 통해서 힐링 라이프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앞쪽에 보시면 아트월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트월 타일도 굉장히 널찍하고 또 대리석 느낌으로 훨씬 고급스러움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월패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월패드 크기도 큼직하고 또 사용하기 좋게 직관성 좋게 이렇게 스위치들 적용될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쪽 안방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와, 안방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데요? 지금 이렇게나 널찍한 공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안쪽까지 이렇게 공간 정말 넉넉하고요. 또 옆쪽에 보시면 발코니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도 이렇게나 넓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전동식 빨래 건조대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피난 대피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은 짠! 이렇게 슬라이딩 투어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안쪽 공간 들어오시면 이렇게 먼저 파우더룸 공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샤워하고 나와서 바로바로 옷 갈아입을 수 있고 또 스킨로션 같은 거 피부관리 중요하시잖아요.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 있습니다. 파우더룸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또 아래 수납장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모두 다 서랍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쭉 다 내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옷 모두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에다 네, 전 또 이 부분에 놀랐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옷을 꺼내고 또 찾기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포인트들 요 옆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수납하기 너무나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액세서리나 향수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또 부부 욕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도 무슨 호텔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거울 있고요. 옆쪽에는 짠!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거울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욕실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샤워 부스도 들어오시면 이렇게 넉넉한 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다시 없을 동네 사적공원의 위대한 변화. 내 집 앞마당이 동네 사적공원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변과 차별화된 희소성을 가진 부산 명륜동 아파트가 될 듯합니다. 현재 84타입은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84타입을 희망하신다면 서둘러 문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고 또 쾌적한 대형평수 아파트를 찾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대형평수 문의 또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전에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꼭 우측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모델하우스 전속 동호수 담당자가 고객님께 직접 명함과 함께 모델하우스 주소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